카트 실어야 돼요. 어, 그래. 이쪽으로 가자. 우와. 으차. 야, 이게 얼마 만에 한국이냐? 다 됐어? 가자. 와, 우리 짐도 많네. 점점 톤 풀리는 것 같은데. 빠른데. 무리 하시면 돼. 어? 우식이네? 여보세요? 어, 우식아. 어, 형 지금 곡 쓰고 있지? 아, 곡이 잘 안 나오네. 무슨 일이야? 어? 소개팅? 어, 글쎄 나 형이 지금 그 스케줄 좀 잠깐 볼게. 어, 일 안 하는 날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서. 어, 다음 주 화요일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 아, 그렇게 이뻐? 아, 많이 이쁘구나. 글쎄 나는 좀 마음을 보는 스타일이긴 한데. 그래, 한번 만나보지 뭐. 그래. 응. 그래, 알았다. 와. 드디어 솔로 탈출한다. 와. 선이야, 너 소개팅 한다며. 야, 드디어 너 여자가 생기는 거야? 오, 솔로 탈출하는 건가요? 우와, 선이가 여자. 선이 멋있게 입었어요? 야, 기대된다. 가자. 어, 왔어? 야, 선이야, 좋겠다, 소개팅 한다며. 야, 우식이가 진짜 이쁘다던데? 뭐, 나는 마음만 보니까. 무슨 마음을 봐, 얼굴만 이래. 야, 진짜 아, 좋겠다. 야, 우식아, 어떤 애야? 진짜 좋겠다. 선이 형. 그게 뭐예요? 왜? 형 오늘 그렇게 입고 나가실 거예요? 아니 뭐 나는 뭐 따로 준비한 건 없고 아 10년 만에 그 A급 세전투보 꺼내 입었는데 나는 야, 괜찮은 거 같은데 이게 멋있는데? 이게? 어, 남자 낳고 좋잖아. 아 형! 아 잠깐만요 형. 응. 형! 이렇게 입고 나가신다고요? 왜? 아, 형 남자다운데 무슨 총 있을 것 같아 형. 아 이렇게 입으면 안 되고 오늘 시온이는 완전 세련된 스타일 좋아한단 말이에요. 세련된 스타일? 아 잠깐만. 아 네 태형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빨리 형. 아씨 멋있지 않아? 시연씨?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듣던 대로 진짜 미인이시네요. 아, 앉으세요, 앉으세요. 예. 아, 네. 선이야, 남자는 무조건 매너야. 들어오는 순간 의자를 딱 빼서 제대로 앉혀줘. 알겠지? 첫인상, 매너. 오! 아! 오! 아, 뭐예요? 아, 괜찮으세요? 아, 일어나세요. 바로. 아이고.
형, 여자는 재밌는 남자를 좋아해. 나처럼 잘생기면 상관없지만 형은 꼭 필요하다고. 알았지? 제일 유행하는 개그를 공부해가지고 가. 알았지? 까먹지 마. 유머야, 유머! 어, 여기는 뭐? 여기 식물들이 많네. 어? 왜 식물들이 이렇게 많네. 어? 어? 뭐 하시는 거예요? 꽃에 물 준 건데요? 하나도 재미없거든요?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예, 쇼 씨는 어떤 스타일 남자 좋아하세요? 아, 저는 그냥 남자답고 잘 먹는 사람 좋아해요. 오, 아 그래요? 저 진짜 잘 먹는데. 맛있네, 입 잘한다. 왜 쇼 씨 잘 못 드세요 이렇게? 아니, 진짜 못 드죠. 아니, 못 드실 거면 제가 먹을게요. 이거 맛있겠다. 파스타가 이게? 무슨 파스타예요? 어, 배불러. 아, 잘 먹었다. 이 집 잘하네. 제가 원래 더 잘 먹거든요? 아. 잘 드시네요. 아니, 근데 시온 씨는 오늘 식사도 하셨겠다. 뭐 어디 술이라도 같이 한잔 하실래요? 제가 술을 못 먹어요. 어, 그럼 뭐 영화 보실래요? 봤어요. 보셨다고요? 뭘 보신 거죠? 그러면 시호 씨 주말엔 뭐 하세요? 저 교회에 다녀요. 아, 기독교시구나. 그럼 평일에 뭐 하세요? 절에 가요. 절을 간다고요? 다음 달엔 뭐 하세요? 출장 가요. 많이 바쁘시구나. 그럼 혹시 저기, 아, 저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집에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늦었다고요? 지금 대낮인데? 6시 저 통금 시간이 5시여가지고 통금 시간이 5시라고요? 가봐야 될 것 같아서. 예. 어, 그래요. 그러면 제가 바로 해드릴게요 집까지. 아, 아니, 여기 앞에까지만 그럼 부탁드릴게요. 앞에까지요? 네. 그러시죠. 예. 가시죠. 예, 예, 가시죠. 예. 어, 방석 조심하세요. 예. 가시죠. 이쪽, 이쪽, 이쪽. 아, 시원 씨 완전 뭐 봄이에요 날씨가, 그렇죠? 아, 근데 대기 어디세요? 뭐 타고 오셨지? 버스 타고 오셨나? 택시? 네. 아, 제가 뭐 근처면 제가 집까지 댁까지 바로 드리죠. 어,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뭐 금방인데 저는 시간도 많은데 지금 아직 6시밖에 안 되는데. 아니에요, 제가 알아서 갈 수 있어요. 그래요? 네. 날씨 너무 좋다. 여름이다, 여름 이제. 아, 이런 날 한강 가야 되는데, 그쵸? 가보셨어요 한강? 네. 어디 저기인가? 아, 네, 여기 조금. 어, 아, 신발 잠시만요. 아, 지금. 형, 여자의 시그널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여자들은 마음에 드는 이성 앞에서 이 귀를 넘기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게 시그널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 이성이 형 앞에서 머리를 두 번, 세 번 연속으로 넘긴다, 그때는 그냥 막 키스까지도 갈 수 있다는 신호예요. 형, 행운을 빌게요. 시그널이에요, 시그널. 다섯 번.
그나저나 선이 소개팅을 잘했을라나. 그러게 궁금하네. 아 처음 만났을 때 의자만 잘 빼줘도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건데 매너. 야, 선이 형 막 타이밍 이 상태에도 막 넘어뜨리고 그러는 거 아니겠지? 에이 선이 형이 바보예요. 아니 그거보다 개그가 걱정이야. 그러니까 막 그 이상한 아재 개그 같은 거 준비해가지고 막 꽃에 물 준 거면 이런 것만 하면 되는데. 에이 선이 나이가 몇 갠데 선이가 무슨 바보냐. 하여튼 그쵸?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시그널 타이밍이거든요. 오늘 제가 알려드려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아 망친 거 아니에요 다? 에이 선이가 무슨 바보냐.